독일 나치의 선전장관 게벨스. 대준성동의 천재였던 게벨스는 이렇게 말했다. 거짓말도 100번을 하면 진실이 된다. 그리고 이 말이 이루어진 곳은 바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받은 탱크 242대와 항공기 226대의 압도적 전력으로 38선을 뚫고 남하하기 시작했다. 전쟁 발발 하루 만에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가 점령됐다. 의정부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불과 18km, 시속 55km로 달리는 북한 탱크로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 1초 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신성모 국방장관과 참모들이 경무대를 찾아와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하며 당장 서울에서 피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서울을 사수해야겠다고 말했다. 결국 참모들은 대통령이 서울을 사수하다가 북한군에게 선포되거나 죽을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적의 탱크가 청량리까지 왔다는 거짓 보고를 했다. 참모들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전쟁에서 대통령이 죽는다는 것은 전쟁의 패배를 의미한다. 더군다나 그 당시 남한에는 이승만 같은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 없었고 이승만의 인맥이 없었다면 미국과 유엔이 이렇게 빨리 전쟁에 참가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승만이 피신한 바로 다음 날인 6월 28일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했다. 6월 27일 새벽 3시 30분, 이승만은 열차를 탑승하여 남하하기 시작한다. 열차는 대구까지 갔다가 이승만이 다시 서울로 돌아갈 것을 주장해서 대전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에 무초 미국 대사가 이승만을 찾아왔다. 무초 대사는 하나님이 한국을 버리지 않았다며 전쟁은 이제부터 당신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이 되었다면서 미국의 적극 개입 방침을 설명했다. 이 말에 힘을 얻은 이승만은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고 국군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 사실을 전했다. 좌파들은 이때 이승만이 서울에 있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거짓 방송을 내보냈다고 말하고 있다. 전쟁 중이라 당시 방송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탓에 그들의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말은 마치 진짜인 것처럼 대한민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얼마 전 전쟁 당시 타국 언론과 방송을 녹취하였던 미국 CIA에서 이승만의 연설 전문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 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들은 모든 방면에서 전투기, 전차 등의 중화기를 배치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우리 국군과 경찰은 모든 방향에서 훌륭히 싸우고 있습니다. 어제 의정부 지구에서 북한은 다수의 전차를 포함한 중화기의 보호하에 물밑듯 정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준비되어 있지 않던 우리 군은 이런 상황에 어찌 대응할 바를 몰랐으나 계속적으로 길에 지뢰를 심어 전차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군은 계속 전진하였고 서울 변두리에서 수리밖에 안 되는 지점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당하여 나는 밤과 아침 이른 시간에 전신 전화편으로 워싱턴과 동경에 연락하여 맥아더 장군과 워싱턴에 있는 우리 대사를 통하여 트루먼 대통령과 말을 나눴습니다. The situation of my country is getting to be very critical at this moment. And I made a personal appeal to President Truman conveying a very urgent message of my president. 오늘 오후 나는 맥아더 장관에게 전보를 수신하였고 동포 여러분에게 전보에 있는 중요한 단어들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나는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맥아더 장군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 중요한 작전이 진행 중이다. 충분한 원조가 가고 있다. 서명 맥아더. Situation. We hope we face it in the cause of peace. The only reason for the action, which was taken on the advice of all the brains that I could muster, was hoping, always hoping, that we'll finally arrive at the peace in the world which we anticipated when we created the United Nations. That's the only reason for the action. Thank you very much. 또한 방금 입수한 긴급한 정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오는 원조는 공군과 해군의 형태로 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하에서 사람들이 피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강한 나라들도 공산당의 영향하에 빠지고 있고 몇몇은 이미 복속되었습니다. 우리는 공산군의 공격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국군은 지원이 도착할 때까지 강력히 맞서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서쪽의 옹진반도에서부터 동해안까지 384 전역에 걸쳐 그리고 동해안을 따라 적에 맞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 국군과 경찰의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특히 나는 의정부 지구에서 변변한 무기도 없이 용맹이 싸우는 국군의 사의를 표합니다. 이것이 이승만 방송의 전문이다. 여기에는 어디에도 서울 시민들이 피난하지 못하도록 안심하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정직하게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피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를 도우러 오고 있으니 소망을 잃지 말고 견디라는 전시 상황에서의 최고의 연설이었다. 이승만은 서울 국민들을 죽이기 위해 거짓 방송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좌파 선동가들이 지어내고 있는 거짓말인 것이다. 그들의 거짓말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들은 이승만이 거짓 방송을 한 후 혼자 살기 위해 한강 다리를 폭파했다고 말을 한다. 특별히 자성향 역사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며 이승만이 다리를 끊고 도망간 사람이라고 후대에게 가르친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사진은 한강 다리 사진이 아니다. 이 사진은 1950년 12월 4일 AP통신 기자인 맥스 데스포가 대동강 철교를 찍은 사진이고 퓰리처 상까지 받은 사진이다. 그런데 마치 저 사진이 한강 사진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진짜 한강 다리 사진은 무엇일까? 진짜 한강 사진을 보면 다리를 폭파시키고 혼자 도망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난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도 거짓 세력들은 이승만이 혼자 살겠다고 다리를 폭파하고 도망쳤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승만은 왜 다리를 폭파시켰을까? 그 당시 북한은 막강한 탱크 부대를 통해 한국을 공격하고 있었고 그대로라면 5일 안에 전 지역을 점령당하고 전쟁이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의 홀로코스트를 같이 경험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국군은 미군이 오기 전에 북한의 전력의 핵심인 탱크가 하루라도 더 늦게 내려와 더 많은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 조치했던 것이다. 실제로 서울 시민들은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는 다리를 통해 피난을 했고 북한의 탱크가 한강을 건너는 것이 지연되어 미국이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이런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다리 위에 800명의 목숨은 중요하지 않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진짜 그 다리 위에 8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충격적이게도 어떤 역사 사료와 증언에도 한강 다리 폭파 때 800명이 죽었다는 기록은 없다. 그저 누군가에 의한 선동만 있었을 뿐이다. 한강 폭파 민간인 사망설은 2014년 인권평화연구소 신기철 소장으로부터 시작했다. 그가 민간인 800명 사망설을 제기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신기철 소장이 스스로 밝혔듯이 그의 유일한 증거는 한 언론사 특파원이 어느 군인으로부터 받은 증언이 전부이다. 취재원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름도 밝히지 않은 한 언론사의 특파원과 어느 소속인지도 알지 못하는 한 군인의 증언을 우리가 얼만큼 믿을 수 있을까? 결국 민간인 사망설을 처음 제기했던 신기철조차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여 2016년 연구 결과에 대한 보완 작업을 통해 민간인 사망자가 없었다고 수정했다. 그러나 이미 대한민국에는 한강 폭파 사망설이 퍼졌고 정정 뉴스는 나오지 않았다. 당시 전쟁의 현장에 있었던 외신 기자들의 증언과 사진을 보면 폭파 지점까지 피만인들은 인도교 근처에 설치된 부교를 이용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한강 인도교가 헌병에 의해서 통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장창국 대령조차 통제선에 막혀 진입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대령조차 한강 다리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어떻게 800명의 민간인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 한강 다리 폭파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계획이었기에
피난민들은 이미 만들어진 부교를 통해 피난하고 있었고 한강다리로 가지 못하도록 경찰과 헌병들이 막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참모총장이었던 최병덕이 원래 시간보다 조기 폭파를 명령했고 조기 폭파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77명의 군경들이 민간인이 다리에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순직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진짜 6.25 전쟁 당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다. 게벨스는 거짓말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고 말을 했다. 공산주의자들은 끊임없이 거짓 성동으로 이승만을 런승만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단 한 번도 진짜 서울 시민을 죽인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그들은 북한을 신봉하고 북한의 실상을 미화한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이승만이 아니란 북한인데 모든 화살이 잘못하지 않는 이승만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 진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지킬 수 없다.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짜 역사를 통해 이승만을 보면 이승만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랑하는 국부이며 국민들이 끝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자랑스러운 건국 대통령이다.